일단 그림이 좋아. 네. 일단 이런 거 한번 좀 소개해줘요. 이런 거 한번. 어느 거요? 아, 네. 평소 별명이 안유재석일 정도라고. 안유재석? 맞아요. 우리가 안유진이니까 안유재석. 아, 진행 굉장히 잘해요. 제가 멤버들끼리만 있을 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때요? 조금 직접 얘기를 좀 해주자면. 좀 많이 피곤해요? 지금 넋이 나가 있던 것 같은데? 내가 괜히 말 시킨 거 아니에요? 집중하고 있었어요. 레이 괜찮아요? 이렇게 앞을 보면서. 이제 자기 순서가 이제 곧 옵니다. 아니 근데 레이가 앞을 보는 게 아니고 레이야, 레이야. 레이 왜 그래? 괜찮아. 아 일단 다음은 우리 또 가을이, 가을 선배. 가을 선배. 사실 가을 씨가 팀 내 맏언니입니다. 진짜. 네. 누가? 22살. 일단 그 인사말이 상당히 특이한데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봐야죠. 예, 팀 내 그 아이브 인사 있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의 팀 내 요정을 맡고 있는 가을입니다. 요정은 SNS 아닌가요? 예, 요정. 아, 요정이구나. 요정 개불 아니고. 그러면 가을 선배가 요정이었고 그 당시에 원영 씨는 뭐예요? 대체불감 매력. 아직도 그런 말 쓰느냐? 야, 이거 아직도 해? 아니, 돌려 쓰네, 대체불감. 우리 유진이는? 전수민입니다. 뭐예요? 야, 우리 소민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민이. 아, 소민이 인사말 있어? 네. 자기 혼자 있대요. 예, 뭐예요? 예, 뭐예요? 안녕하세요. 잠들기 전에 생각나는 중독성 갑, 전수민입니다. 중독성 갑이야. 잠들기 전에 생각나는 중독성 갑, 중독성 갑이야. 야, 중독성 갑. 너무 창피해. 아니, 이게 갑이란 말이 진짜 오래된 말인데. 아, 너무 웃기네. 너무 재밌어요. 재밌네요. 아, 혼밥을 많이 해요? 아, 제가 아직 깨보지 못한 게 고깃집을 못 가봤어요. 삼겹살. 야, 우리 고깃집아. 언니는 안심도 혼자 구워보고 장어도 혼자 구워봤어, 식당에서. 정말요? 근데 1인분이 돼요? 돼. 안 돼. 1인분 안 돼. 나 1인분 시키고 죽을 포장해서 왔어. 아, 장어. 장어죽. 그렇게 시키면 1인분. 나 임신한 줄 아시더라고. 나 임신한 줄 아시더라고. 재밌네요. 부평여고 재학 당시 배우 신현비 씨와 이외 서른 씨를 닮아 부평여고 얼짱이라고 불렸다고요? 얼짱 출신이구나. 얼짱 출신? 아, 멤버들이 처음 알아요? 얼짱 출신인걸? 제가 여중역으로 나왔는데 여학생 친구들이? 네, 동급생 친구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맞아, 그럴 것 같아. 웬만하면 다 얼짱이지 뭐. 소민이도 얼짱, 우리 지효도 얼짱 출신이에요? 아니야, 나는 그냥 아, 그러니까 얼짱 선배네. 얼짱 선배. 얘는 그냥 짱 출신이야. 아니, 그런 타이틀 학교 때 좀 있지 않았을까요, 레이도? 저요? 예. 네. 전 친구가 없었어요. 아, 왜요? 전 친구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아무도 토크를 잠깐 여기만 갔다 삐그덕대네. 아, 정리하지 마세요. 자, 아니, 일단 갈 길 먹어요. 갈 길 먹어요. 지금 막 토크 의욕이 확 떨어지네. 예. 다시 갔다 오면 돼. 그래요. 자, 우리 저 다음은 레이입니다. 아, 레이는 괜찮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요. 호흡하시고 달려가자고요. 천천히. 한 시간 걸려도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가.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할 거 많아요. 네. 자, 레이 갑니다. 아, 잘 봤던 거. 우리 그 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명이 나오이 레이. 맞아요. 그렇죠, 맞죠? 예. 아이브에서 사랑둥이 유니크함 랩을 맡고 있는 레이. 예, 그렇죠. 아니 그냥 읽지 말고 읽지 말고요. 질문을 하세요. 왜 내가 질문하기 두려운 상대 만나는 거 쉽지 않은데 두렵다. 한마디 가봐요, 한번 가보자고. 오케이. 네 글자 단어를 너무 좋아한다고요? 맞아요, 네 글자 단어. 예를 들면 뭐 사자성어 좋아하겠네. 제일 새로웠던 건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멤버들 다 알아요. 아무래도? 아무래도를 좋아해요? 언제 써요, 아무래도는? 결정하거나 할 때 아무래도 이게 좋지 않겠어요? 아무래도를 꼭 붙이는. 그 아무래도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버릇처럼 네 글자라서요. 네? 아무래도? 네 글자라서. 아무래도가 야, 위기다. 야, 맞는 얘기네. 위기야, 위기야. 네 글자긴 해요. 배터네. 네 글자긴 해요. 네 글자긴 하죠. 그러네. 간혹 이런 친구들을 만나요. 아, 레이구나. 오케이. 이겨내야지. 오케이. 그럼 사자성어 책 하나 갖다 주죠? 그러면 뭐 하루 종일 놀겠네. 격세지감 이런 거 어때요? 에이, 어렵지. 너무 어려운 거. 안 멋있어요. 그런 건 안 멋있다고요? 자기 차
자,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반왔어요, 반왔어. 아니, 물론, 물론 사자성어가 멋있는 얘기라고 하긴 좀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얘기는 아무래도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예, 네자의 함축적으로 담은 한자인데. 이거 좋아한다고? 어쩔TV 좋아해요? 어쩔TV 진짜 좋아해요. 그거 좀 길게 할 수 있어요? 어쩔TV, 저쩔TV, 뭐, 냉장고 그거 이렇게? 그거는 못하는데 약간 킴밖에 어쩔 야 둘 다 다 나와 다 실패했어 야 둘 다 다 나와 다 실패했어 이건 안 된다 지금 아니, 네, 자 그렇죠 그렇죠 레이가 아니 레이가 타이트, 와 타이트해 엄청 타이트해 와 레이가 야, 쉽지 않네 아니 일단 저 우리 레이하고 또 얘기를 한번 좀 나눠봤고요 다음은 우리 저 원영이 원영 씨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원영 개인기가 와 이거 뭐 비주얼 야 끝났네 야 개인기 비주얼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너무 멋있다 네 그렇군요 개인기가 비주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인정 아니에요 인정인데 네, 인정이야 사실 인정도 돼 나 진짜 한 번만 아까 저 유진 씨도 그거 좀 해줬잖아요 야, 직접 일어나서 포즈를 좀 몇 갈 보여줬듯이 네. 원영 씨도 한번 좀 부탁을 드려도 됩니까 아 네. 어떤 상황이요 아니면 예. 어떤 포즈? 어떤 느낌적인 포즈. 그 포즈들 아 비주얼적인 예 비주얼적인 포즈. 어떤 네. 그런 느낌들 아 예. 이거 보고 싶다 그럼 왼쪽, 일어나서 일어나서 약간 뒤에서 불러주는 식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좋다 저기 가시다 해봐. 자 갈게요. 그럼 여기를 볼게요. 예, 그렇게요. 네, 네, 네. 좋아요. 그럼 제가 그냥 갔다가 무심코. 네, 무심코 보세요. 아 지금 시간이. 원영 씨. 야 누가 사진 찍었어? 야 누가 사진 찍었어? 누가 사진 찍었는데? 야 누가 사진 찍었어? 누가 사진 찍었는데? 정승이야. 어 누가 사진 찍었어? 정승이야. 나. 어 누가 사진 찍었어? 당신 뭐야? 누가? 아, SNS 관계자. SNS 관계자예요. 방금 찰칵 소리 나는데. 우리 보도팀, 보도팀. 안녕하세요. 아, 근데 우리 보도팀. 원영 씨도 대단하네. 돌아서 그냥 아니고 한 번. 눈을 윙크를 한 번. 약간 뭔가 네. 들어가듯이. 그럼 다른 느낌으로, 네. 다른 느낌으로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예, 네. 네. 저 불러주세요. 원영아. 슬로우로. 대단하다.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아니 저기 미주랑 대기실에서 TV 보는데 원영이가 나온 거야. 아 정말요? 미주가 이렇게 보더니 아 다 가졌다. 정말로 그냥 우리 남자들도 넘사 나오면 그냥 포기하잖아. 아, 너무 멋있다. 아니 그 진짜 인정이 안 나잖아. 인정은 인정이야. 그냥 인정하는 거야. 다음은 우리 또 리즈입니다, 리즈. 리즈. 리즈는 이제 본명이 김지원. 네. 예, 메인보컬이고요. 예. 우리 아이브의 개인기 부자라고 그래요. 그죠? 네. 여기가 나름, 많아, 기가 많아, 딱 봐도. 뭐 있어요? 그럼 하나 보여줄래요? 저 새로운 거 아니야? 새로운 거, 제가 런닝맨 출연한다고 또 준비했거든요. 아, 뭐야? 아, 그런 거 해줘야지. 아, 그래, 그런 거 해줘야지. 진짜 완전 뉴예요. 예. 자, 해볼게요. 시작. 뉴, 호, 앤, 다. Eyes more than light, you and the eyes more than light. 근데 이게 누구예요? 아이브예요. 크리스마. 아 잠깐만. 말을 해줘. 먼저 말해. 아 그러니까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민감해 줄게. 아니 대박, 맞춰봐. 맞춰봐. 크리스마. 우리가 맞출게. 이탈리아. 맹구. 자 우리가 맞출게. 자 다시.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자 리나 다시 한번 해봐. 들어볼게. 자 가 가. 어. 야 퀴즈네. 처음에. You and the eyes more than light. 을, 놈, 또, 오.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이야? 이게. 나중에 들어봐요. 아, 잠깐만. 아니야. 아, 저기. 아니야. 괜찮아. 이겨내. 아니야. 화내는 거 아니야. 화내는 거 아니야. 원래. 아, 여기 그리고. 왜요? 그런 느낌을 많이 안 해봐. 너무 타이트해서 친구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래요. 편하게. 우린 정답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지. 그 손으로 오카리나 소리도 된다고. 맞아요. 한번 좀 봐도 돼요? 오카리나?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일 났는데. 아까 제일 났는데. 땀 나서 그래. 할게요. 좀 닦고. 너 마지막 기회다. 그 아저씨. 얘는 괜찮아. 아 미안해. 괜찮아. 우리 아이브도 많은 프로를 해봤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일 거예요. 차가운 느낌. 예. 꼰대. 우린 타이트해. 해주세요 한번. 우린 타이트해요. 자 마지막. 난다. 어 됐다. 됐다. 해봐. 자 실패. 아니 중요한 소리. 자 일단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개인기에서.
오카리나는 뺄게요. 아, X. 예, 자, 일단 우리 리즈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막내. 이서. 드디어. 막내 이현서. 17살. 유타비 막내. 와. 개인기가 윙크 빨리하긴 뭡니까? 그거 원래 개인기였는데 원영 언니가 더 잘해서 뺏겼어. 오케이, 그럴 수 오케이 그럼 이건 이건 체크. 체크. 장원영한테 뺏김. 원영이한테 뺏김. 그 다음은 어떻길래 한번 얼마나 빨리해요? 해볼게요. 진짜 빠르다. 정말요? 예. 네. 그럼 얼마나 빠른 거야, 원영이는? 한쪽 눈으로 이렇게 양갈 번갈아 하자. 한번. 한쪽 눈이에요. 달라요? 진짜 한쪽. 진짜 대박이다. 소민이 진짜 빠르던데 아까. 아니, 한쪽이 진짜 빨라. 야, 뺏어보자. 야, 소민아, 보자. 야, 마그네슘 먹어라. 마그네슘 좀 갖다 줘. 마그네슘. 비타민 D도 충분해. 비타민 D, 비타민 D. 빠르게 될 수 있어. 저도 해요. 한번 해봐. 얘는 그냥.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네. 야, 원영아. 야, 근데 지호야. 윙크라도 해. 어금니가 보이냐. 원영아. 저거는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래, 마그네슘. 전 마그네슘이야. 자, 일단 우리 또 아이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네. 자,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도 아이브에 대해서는 알겠지. 어느 정도 좀 많이 가까워졌지. 이제는 알겠어. 네. 완전. 이제는 알겠죠. 예, 이제 알겠어요. 자, 저희 본격적인 레이스에 앞서서 미션을 통해 팀을 정할 텐데.